길어서 2cm 정도로 같은 과에 속한 장수말벌 크기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집단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땅벌의 모습을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벌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벌이 있어. 지금은 한 10마리 정도가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벌들이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저 땅벌이 있어도 저는 뭐 몇 마리 안 되니까 무시하고 아주 풀을 깎고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벌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곧 검초가 될 부분, 검초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땅벌은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땅벌을 잘못하게 되면 땅벌에게 가해를 많이 입게 되면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땅벌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산소 닦을 때 이 땅벌을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땅벌이 이제 잘못되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. 저 자신도 지금 한 6-7방 정도는 물린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초기를 가지고 못 모르고 그냥 깎았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자기들 집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벌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땅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119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. 이거는 원래 해줄 수가 없어요. 뭐 다 해주면은 뭐 산에 가서 갔다니지. 예. 방법은 오셨으니까 좀 자 잡아주세요. 풀을 그냥 뿌리가 하나만 하지 마는 게 그 풀을 그냥 깎으면 계속 그냥. 아니 그럼 볼 수 있는 것보다 감싸 안 하는 게 낫지 못하려고 그래요. 이 아니 벌... 무슨 얘기인가는 알겠어요. 알겠으니까. 네, 뭐 그렇죠. 오있으니까. 예, 네, 왔으니까 뿌리잖아요. 그 안에 그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, 그냥. 그렇지 구멍이. 아. 집이나 이런 데는 해주는데 이런 벌에는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도 오셔서 이렇게 땅벌 구멍을 에코필라로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. 또 어떻게 생깁니다. 그냥 여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. 안 하는 게. 예. 나중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할까. 굳이 여기 안 해도 이쪽에서 싸우면 되니까 땅벌 지들 안 덤비면 안 싸요. 아. 지들 집을 접근하니까 얘들도 건들지 말랍니다. 미지 조치를 하고 떠나십니다.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도 지금 예초를 하다가 지금 아랫부분은 못하고 말았습니다. 또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긴 그 플라스틱병을 갖다 놨지만 이 부분이 사실 그 땅벌이 나와서 하다가 말았는데 조금 전에 그 조치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벌이 지금은 나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두는데 땅벌 나오는 구멍에다가 저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막을까 하고 갖다 놨습니다.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 대로 그 사실 재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부분도 아랫부분에 지금 나름대로 깔끔하게 예초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. 예초를 이렇게 거의 한 2주에 한 번, 3주에 한 번 정도는 예초를 수시로 해줘야지만 불이 고스러운 상태에서 불을 깎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은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볼초가 마지막 아니면 다음번 한 번 정도만 더 해주게 되면 올해의 풀 관리는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. 지금 다시 한번 더 간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 감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땅벌을 제거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하십니다. 땅벌 특성상 온몸에 막 파고들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놈들입니다. 이놈들이 직접 구멍에 확 집어넣어서 뿌려야 돼. 확 구멍에다가
에프필라를 썼고 그 다음 파낸다 하십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벌이 있는 벌집에 에프필라를 뿌리는데 벌들이 나오면서 한두 마리가 덤비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뿌리고 나서 벌집을 파헤치어서 없애는 겁니다. 그래도 며칠 동안, 2-3일 동안은 벌들이 또 날라온다 합니다. 바깥 부분에 나가있던 벌들이 다시 들어오지만 벌집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다시 이제는 없어지겠죠. 이왕도를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도 땅벌이 주변에 몇 마리가 나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고를 가지고 그 벌집을 완전히 파서 없을 것 같습니다. 벌들이 작업하는데 계속 덤비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벌집을 없애고 벌집 주위에 다시 에프필라를 쳐서 벌들이 온 것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방서도 어떤 곳은 이 땅벌 제거를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연락하자마자 땅벌이 매우 위험한 벌이라면서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땅벌이 있으시면 소방서에 연락하셔서 적과 처리를 하시고 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땅벌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